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때 민변 소속으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로 돌아선 이 권경애 변호사가 지금의 상황을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섭다, 공포스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1991년 봄, 말하자면은 이 서울의 봄, 뭐 이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시위 대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맞아서 숨지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 변호사는 훗날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인영, 김현 등과 함께 서울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팟캐스트와 인터뷰, 유튜브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자, 이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의 출판과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조국 흑서, 또 본인의 책, 무법의 시간 뭐 이런 것을 내면서 거기에 다가오는 공포감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도 찾기가 또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포스럽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깨문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좌표를 찍으면 공격을 하고 문자 폭탄을 쏘고 또 집단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과거의 이 나치, 파시즘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진단을 했고 히틀러 집권 초기였던 1930년대 초반에 나치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 권경애 변호사는 나치 독일도 초기에는 외국인도 내부자, 내국인도 자기들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자, 유대인이 전체 국민의 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걸 알린다고 하더라도 질투심이나 적개심으로 침묵하거나 은연 중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시적인 폭력이 돼서 드러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폭력을 당하거나 납치당하거나 유대인들이 수용소를 끌려갈 때 침묵하고 있었고 나중에 되니까 내 가족이 또 나중에 되니까 내가 끌려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자행되고 있는 이런 공포,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바로 그 나중에 그게 나에게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경애 변호사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적,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 기득권이라고 말했던 뭐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과 검찰, 언론을 공격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파시즘의 징후가 만들어진 적에 대해서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한계를 무시하는 폭력에 대한 찬미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법제화하는 프로그램도 착착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근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보면 그런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종로에 그 줄리 벽화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인격 살인적인 내용에 담고 있는 이런 벽화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마치 성지순례를 가자 이렇게 그 진영에서는 선전하고 있고 그 벽화를 만들었던 건물주에 대해서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보니까 그렇게 이 시대에 당신은 최고의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은 최고의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거기 가서 문재인에 대한 뭐 찬양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살인, 폐륜적인 뭐 행태가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아주 좋은 걸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취재를 하더라도 이 치매 걸린 노인에게 다가가서 전보를 왔다 이렇게 속이고 취재하는 거나, 또 본인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취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사회의 도덕과 상식이 마비된 이런 사회, 이게 바로 파시즘으로 가는 사회고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거기에 침묵하면 할수록 이제 그게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공포스러운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한 말이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건물의 그림을 벽화로 그려낸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그 줄리 관련돼서 이렇게 막 쓰는 걸 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거나 또 그걸 못 보게 차로 막거나 우산을 켜서 막는 걸 보고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 건물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건물주가 그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저 전문 화가 시켜가지고 본인이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 그림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 정말 우리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권경에도 현 정부에 대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로 조국 사태를 꼽았는데, 권경의 변호사는 조국을 거치면서 그 조국은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민주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다 망가뜨려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이 혼자 망한 게 아니라 민주시대에 쌓아놓은 자산을 다 망가뜨렸다. 조국이 한참 자기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국이 과거에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반대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를 날렸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파시스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포스럽답니다. 공포. 자,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를 폭로하는 때도 공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언제 어느 상황에서 구속되는 사고도 많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자들도 이 우종찬 기자가 어느 날 조국에 대한 비판 글, 그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재판을 맡았던 판사와 식사를 했다. 이걸 이제 유튜브에 보도를 했는데, 그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동재 기자를 이 강요 미수라 해가지고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그 모욕, 명예훼손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도 더 늘려가지고 이제 징벌을 최고 5배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게 하는 법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을 보고 이게 검찰 개혁이다, 뭐 언론 개혁이다 라고 하면서 법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야,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법제화 하는 것이 지금 개혁이 아니라 바로 장악, 통제, 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다. 그러니까 공포 사회가 되고 있다. 공포 사회.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얼치기 뭐 이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어 한쪽만 보고 죽창 들고 달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지금 문재인과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